지금 이 상황은 160야드 정도 되는 파3이고요. 제가 경기를 하면서 프레셔를 받는 상황에 이제 마지막 홀에서 버디를 꼭 해야만 승부가 나는 이런 상황을 어떤 스윙으로 경기를 하는지 한번 먼저 보여드리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아마추어 분들을 보면 조금 스윙이 빨라지거나 힘이 많이 들어가서 제대로 실력을 발휘 못 하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일단 첫 번째로 하는 방법이 핀 뒤쪽에 작은 사물을 목표로 잡는 거예요. 너무 이제 막연하게 핀을 보고 공략을 하려고 하다 보면 이제 주위에 여러 가지 벙커라든지 장애물들이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오히려 핀보다는 이제 핀의 연장선에 있는 나무라던가 이런 돌이라던가 작은 사물을 집중을 해서 이제 샷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집중력이 강화되는 걸 느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한 클럽 정도 길게 잡고 그립은 좀 짧게 잡아서 4분의 3 스윙 정도로 하는 거예요. 평소 그립이 이 정도, 이렇게 정상적인 그립이라면 제가 파3에서 공략할 때 그립은 한 1인치 정도 짧게 되는, 그러면서 클럽은 한 클럽 정도 길게 잡으시면 되고요. 또 스윙 같은 경우는 좀 부드럽게 리듬을 이용해서 해야 되는 스윙이기 때문에 너무 큰 스윙보다는 평소에 백스윙 크기가 이 정도? 라면 그립을 좀 짧게 잡으시고 4분의 3 스윙 정도로 이제 어깨에서 멈추는 이 정도 크기로 하면서 좀 리듬을 생각을 하면서 하는 편입니다.